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1부터 250 사냥터 젠백업 보스 사냥 장담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터는 그렇습니다. 자, 빅토리 아일랜드에 골렘의 선 3이나 골렘 위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약한 파도 2가 최종 지역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군역은 어디 있느냐? 발굴 중단 지역의 포탈에 있습니다. 여기서 46까지 42부터 46까지 다음 46부터 51까지는 6갈래길 슬리피우드에 있는 조용한 숲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51까지 하신 뒤에 오르비스 가시면은 엘나스 하늘 계단에서 61까지 해주신 뒤 에델슈타인 갱도 1부터 4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가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70까지 그 다음에 메이플월드 날 사막에서 잠자는 사막이나 사일 지대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C2 포탈을 들어가면은 좌측 바로 옆에 바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83까지 그 다음에 리프레 좌측이나 우측에 버닝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00까지 해도 무관하고요. 데미지가 좀 되면은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87레벨에 전제 조건은 데미지가 돼야 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6까지 해도 무관하고요. 뭐 바로 100 찍고 넘어가도 되고 다음으로는 잊혀진 화랑이라든지 파이렛 잊혀진 화랑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112렙까지 찍어주십니다. 그 다음 엘나스 폐강에서 버닝이 있다면 폐강도 나쁘지 않지만 은어로 그냥 실현의 동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35렙까지 찍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려면 텔레포트가 필요합니다. 145렙 때 퀘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텔레포트가 있어야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180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0부터는 아닙니다 178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158까지요 맞죠? 158까지 158부터 커닝타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80까지 찍은 뒤에 은월은 전체 맵 다 괜찮은데 황혼의 베리온에서는 좌측도 나쁘잖아요. 나 예전에는 여기서 찍었던 것 같아요. 물론은 이제 전제 조건이 뭐 버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0을 찍게 되면은 제일 추천하는 것은 서울길 상하차 키네시스가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지만은 뭐 안되면은 기계무덤 4라든지 321 요쪽이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0을 찍고 나서 여로를 가게 되는데요. 여로 숨겨진 호숫가 숨겨진 동굴 숨겨진 화염지대 전투 분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소를 중점으로 하시든지 경험치를 중점으로 하시든지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요. 몬스터가 숨겨진 호숫가가 제일 많습니다. 대신 아마 버닝이 없고 그나마 숨겨진 동굴이 버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출로 넘어오게 되면 경기 3에서 했는데 저는 225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새는 레일런이 패치가 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투 분석을 통해서 한번 레일런의 사냥터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르카나를 가게 되면은 얘 제 최고 인기 동영상이죠. 제일 높은 곳이 막 깊은 곳
한 손으로 사냥했던 그 맵인데요. 이 맵에서 저는 200 거의 후반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마 모라스라는 맵이 나왔나? 아니다.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폐쇄구역 2에서 말랩을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맵인 에스페라는 맵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페라는 보통 신정 3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뭐지요? 다음 5차 찍기 전에 원킬이 힘들다고 하면은 할만하다. 원킬이 된다. 쉬움. 원킬이 안 된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지고요. 5차가 되면은 사냥 스킬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인데 사냥 스킬이 세 개가 됩니다. 사냥 겸 보스 세 개. 사냥 능력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장점으로는 아주 무난한 사냥 능력. 지형 영향도 잘 안 받기도 하고요. 그렇고 폭력과 원킬에 따른 사냥 능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서브로 딱히 은홀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지 않나 싶어요. 서브 스킬들이. 그리고 아르카나 원킬 2만대. 메이가 아닙니다. 폭력권 수공 1000만대까지는 안 가고요. 한 500만 정도, 700만 여유롭게 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빌리트는 공속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이제 그린 물약이라든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풀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매획 썼습니다. 하이퍼 스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스킬은 기참은 당연히 기참이고요. 그 다음에 폭력권. 간단하지요? 기참, 폭력권. 자신이 폭력권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 여우령을 찍어도 무관합니다. 액티브 스킬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은월의 장점 하나 더 있다. 버프가 매용뿐임. 그렇습니다. 자, 5차 스킬로는 제가 진기참이 없는데 진기참 있습니다. 정념직속. 김은진의 효율이 낮다고 했는데 저는 김은진이 써본 결과 괜찮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참, 폭력권, 정령의 화시. 이번에 은월이 패치로 인하여 특정 스킬을 쓰게 되면은 소원 장막이 세진답니다. 소원 장막이란 여우령. 저는 보스 될 때도 여우령을 안 썼었는데 사냥할 때도 그렇고 이게 여우령이 쓰면은 이게 끊겨가지고 스킬이 안 나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 어쨌든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킬을 찍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스로 넘어가면은 바인드가 좋아가지고 파티적으로든지 그리고 뭐 무적기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단점, 서브딜러. 메인딜러가 아니고 서브딜러입니다. 말 그대로 남이 100을 넣을 때 80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하하. 카벨 수 데미야. 다 무난합니다. 딱히 뭐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루시더도 그렇고 윌드 무적기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파티적으로도 좋다고 많이 하고요. 서브 딜러. 은월. 글쎄요, 메인 딜러를 원하시면은 은월은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이제 폭력권이라든지 이렇게 옮길 당하면은
파트적으로라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밖에 없나요? 개인적으로 추천은 그냥 파티적 비숍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그거보단 상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나로쉐도 바이퍼 은얼 네 번째로 250을 찍은 은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